네, 안녕하세요. 무비 리뷰를 오늘도 하겠는데요. 저번 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봅시다. Fearless Vampire, The Fearless Vampire Killer, 1966년 작품입니다. 우선 그 무비 리뷰 이 영화에 대한 무비 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예고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무비 리뷰를 한 거를 계속 이렇게 보니까 한 40분 정도 정도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영화가 지금 아주 지금 많이 봐서 이후에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무비 리뷰 이제 진행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몇 작품 정도를 더 해야 돼? 지금 몇 작품을 더 봤냐면은 Fearless Vampire Killer 감상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작품이나 더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볼 텐데 이거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4작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이후에는 오늘 이후로부터 Fearless Vampire Killer 그 이후로부터 어떤 작품들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오들 헵번 지연의 Breakfast in Tiffany,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 다음에 밀러스 포어만 감독의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그 재밌게 봤는데 Ragtime이라고 하는 1981년 작품. 그 다음은 저번에 이제 Last Man on Earth를 이렇게 무비리뷰 하다가 클래식 SF라 그러니까 좀 파라노이아 클래식 SF라 그랬나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린 작품인데 56년 그 오리지널 작품 그 이후에도 두번 리메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인베이전 오브 보디 스네처 돈 시겔 감독 그 다음에 이제 크루사의 세븐 사무라이 이거는 제가 이번에 돼서야 처음 봤어요. 그저 이거를 미리 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겨우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히치콕 감독의 이제 볼티고 1957년 그리고 1996년 코엔 형제 감독의 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멜 깁슨 감독의 아포칼립토 그 다음에 이제 새 작품이 테시가하라 히로시 일본 감독 이제 전설적인 감독인데 그 사람의 이제 새 작품 그 3부작 인데 이제 The Face of Another 66년, Pitfall 1962년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 테시가라 히로시의 가장 유명한 영화 Woman in the Dune 1964년 작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즈키 세이준의 이것도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그 빠져버 이렇게 컬트 나의 어떤 또 하나의 컬트 무비가 돼버린 작품인데 이제 The Gate of Flesh 닉 다이노몽이라고 해서 The Gate of Flesh 1964년 작품. 그 다음에 이제 몬티 파이썬 그룹 네, 1979년 작품 Life of Brian 그 다음에 68년 이제 그 키치한 SF 영화 바발레라 제인 폰다 나오고 이제 로제 바딤이 감독한 바발레라 그 다음에 예, 그저껜가 본게 이제 크레이지드 프루트라 1956년 작품 이시하라 신타로 지금 동경지사로 있는 그 사람이 쓴 소설을 50년대 영화한 작품이 일본 작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열세 작품인가 14작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이 워낙 유명하고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좀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감독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좀 이렇게 특이한 어떤 사건 사고에 말려드는 이런 감독인데 이제 하나가 이제 맨슨 찰스 맨슨 그니 그 이끌던 지금 그 사람 찰스 맨슨은 지금 무기징역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복역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컬트 종교 집단의 그 수장 미국에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 밑에 있었던 그 팔로워, 그 추종자들이 이제 로만 폴란스키 그 당시 안에
제가 알기로는 1900, 한, 70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69년에, 69년에 이제, 그 당시 아니었던 샬론 테이트가 이제, 살해를 당해요. 이, 찰스 맨슨을 추종하던 그, 추종자들에게 이제 살인을 당하는 그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어떤 사건이 뭐냐면은, 성추행 사건이죠. 이게 1977년에 13살 소녀를 어떻게 강제로 이제 강간을 했다는 라는 어떤 그런 그 어큐제이션 그런 것 때문에 수배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도피를 한걸 알고 있어요. 미국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체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생활 이런 면에서도 이제 그 조금 그 굴곡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작품성도 많이 언급이 되고, 이게 그 명감독이죠. 명감독의 대가를 들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명감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저에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또 이렇게 무비리뷰도 이렇게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뭐 강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런 무비리뷰라고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중요한 네 생각이든지 네 영화를 봐서 느낀 어떤 느낀점이라는 게 이제 너한테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이렇게 어떤 영화를 딱 봤다 괜찮았다 재미없다 그러면은 사실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IMDb라든지 뭐 네이버 무비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영화 평을 사람들이 올리고 그걸 보고 하는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정도라고. 로안 폴란스키 명감독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 스타일을. 감히 내가 이 사람 스타일을 뭐 좋아하니 안 하니 이렇게 평가할 만큼 이 감독이 만든 영화를 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더이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을 볼 경우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가 굉장히 그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은 아니에요. 명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감독이 제가 며칠 있어요. 그 로만 폴란스키가 그런 감독 중에 하나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누구야? 스탠리 큐브릭도 저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스탠리 큐브릭.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는 그래도 봤거든요. 뭐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봤고, 뭐 이렇게 풀메탈 자켓도 봤고, 뭐 이렇게 클럭워크 오렌지도 봤고, 이렇게 전혀 못본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대표적인 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봤고 이렇게 보긴 봤는데, 우선 스탠리 큐브릭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스탠리 큐브릭 2001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거의 보면은 이제 수면제 수면제 그거 보고 사람 졸거든요,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잘난 체하거나 뭐 내가 좀 고지식하거나 뭐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실로 제일 처음 볼때 재밌게 봤고요. 두번 봤어요, 두 번. 두 번이나 재밌게 봤어요, 자지도 않고. 재밌었어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스탠리 큐브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스탠리 큐브릭이 나쁜 감독이다, 명감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영화 평론가라든지 뭐 다른 대중이라든지 뭐 사람들 얘기하는 이걸 들면 되니까. 뭐그 사람 뭐 스탠리 큐브릭이 명감독이라는 거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왜 내가 왜 내가 내가 개인적인 거예요. 왜 내가 스탠리 큐브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면은 그 좋은 스토리텔러가 아닌 것 같아요. 스토리텔러. 저는 이상하게 나는 이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전통적인 방법의 영화가 진행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그런 플롯이 있고 승 이렇게 아주 점점점점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가면서 클라이맥스가 있고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적인 서사적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적인 서사적 스타일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거뭐 컬트 무비라든지 굉장히 특이한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제 감독의 영향을 내가 평가를 한다든지 명강론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연출적으로 실험적인 연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실험적인 감독이라 하던들 일단 그 스토리텔링적인 능력이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을 몰라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걸 실화를 해서 이렇게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이 확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다라고 말할 수는 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명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은 누구냐면 스티븐 스필버그란 마틴 스콜세지거든요. 왜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는 명감독이냐, 이 사람 천재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의 하나의 영화를 봐서 줄거리를 이해하고 즐기고 느낀 점을 느끼게 하고 이 점에서 이런 긴장감을 줘야 되고 이런 점에서 이런 어떤 웃음을 줘야 되고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감히 다른 감독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듀엘이거든요. 듀엘. 그게 60분짜리 TV 영화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그 자동차를 이렇게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을 그 정체불명 수수께끼 정체불명의 트럭이 습격을 하고 이렇게 하라싱을 한다. 그런 건데 그거를 하나의 영화적 표현 방법으로서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거든요. 이해를. 그 상황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그 주인공이 느끼는 어떤 그 스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게끔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절묘하게 하는 그런 감독이에요. 근데 이 스필버그의 영화들을 계속 다 보다 보면은 그런 스토리텔러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라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스필버그도 있죠. 이렇게 뭐 조금 굉장히 걸작이 있는 거 하면은 졸작 조금 이렇게 안 이렇게 별로 평가가 안된 작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게 개인 스테이블하다는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블하다는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인데 마틴 스콜세지는 물론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 실험적인 감독일 수도 있겠죠. 70년대에 나와서 뭐 이렇게 레이징불 같은 게 편집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대단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뭐냐면은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텔링. 사람을 보게끔 만드는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떤 이그 현학적인 영화 뭐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뭐 영화사라든지 뭐 이렇게 영화 테크닉 이런 것을 잊고라도 모르고라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볼수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명감독의 그러니까 클래식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과거 인물이 돼서 우리가 회상했을 경우에 어떤 평가 지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의 어떤 그건 아닐지언정 저가 또한명 인정하는 게 스파이크리거든. 스파이크리 스파이크리 감독 영화를 제가 정글 피버 그리고 두더 라이팅 그리고 그 말콤 엑스 그리고 또 하나 더본것 같은데 다 보진 못했어요. 다 보진 못해 한네 작품 정도를 봤는데 컨스탄트하게 이 사람은 영화 연출 능력이 있더라. 말콤 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어떤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영화도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게 만들더라고요. 재밌게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 테크닉 영화적인. 네. 왜 이런 사람들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 아까 그 말씀 그래서 로만 폴란스키 전에 그 스탠리 큐브릭 왜 스탠리 큐브릭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나는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하잖아요 스탠리 큐브릭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풀메탈 자켓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어떤 무슨 그러니까 이 스탠리 큐브릭은 어떻게 기획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그 의도라든지 어떤 서브젝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영화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기획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스토리텔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안 좋아하는 거고 이제 로만 폴란스키를 왜 내가 안 좋아해?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큰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안 들어요. 이 사람 영화를 내가 뭘 봤냐면은 로즈마리 베이비 워낙 옛날에 봐가지고 좀 기억은 안 나지만 로즈마리 베이비 봤고 뱀파이어 킬러 오늘 말씀드릴 뱀파이어 킬러를 봤고 차이나타운 봤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제가 다못 봤는데 한 중간에서 끝 정도까지 봤나 이렇게 그 OCN인가 뭐그 한국에 있을 때그 뭐야 영화 채널인가 거기에서 봤어요. 거기서 봤어요. 아 그리고 맥베스 이렇게 보고 1971년.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연출 능력은 있어요. 화면을 잡는 거라든지 중간 중간 어떤 아이디어 그뭐 카메라 구도라든지 어떻게. 근데 전체적으로 영화를 이렇게 플로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어떤 플로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는 리듬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 빠르고 어떤 부분은 너무 늦고 어떤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어떤 면은 약간 더 감정을 고조시키시면 좋겠는데 고조를 안 하고 뭐 이런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나의 감상의 그 버릇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미국 영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또 미국 영화라고 했을 때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명작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미국 영화를 말씀드린 건데 미국 영화의 그 스토리 전개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폴란드 감독이잖아요. 이 로만 폴란스키가 폴란드 감독이고 폴란드에서 영화 제작을 하다가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 잠깐 있다가 다시 프랑스 쪽으로 넘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감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적인 영화 리듬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화 리듬에 적응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근데 이제 차이나타운 같은 거 봐도 잘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를 잡는 거라든지 장면 연출력 이런 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어떤 한 스토리, 영화가 재밌느냐, 영화를 보게끔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난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이렇게 스토리도 그렇게 끌어당기는 스토리가 아닌 거죠. 뭐 정치적인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세스트, 뭐 이렇게 근친상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재미가 없었어요. 로즈마리 베이는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워낙 옛날에 봐서 그 기억이 안 나고요. 맥베스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렇게 리듬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스티븐 스필버그나 마틴 스콜세스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굉장히 좋은 차로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이 벽돌로 만들어진 이제 18세기 도로를 마차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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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 이렇게 리듬이 고르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피어레스 뱀파이어 킬러도 코미디 영화거든요. 이걸 다소히 이 영화 그 줄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그 저번에도 이제 해머 영화 뭐였더라 해머 영화 에미커스 영화 하나 뭐더라 아사일럼인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해머 영화에 가지고 피터 쿠싱이랑 이제 크리스토퍼리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해머 호라적인 어떤 구도의 전체적인 플롯은 그러니까 드라큘라 그러니까 이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이 성에 살고 있고
이제 박사 한 명이랑 조수 한 명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퇴치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코믹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코믹하게, 코미디. 그러면 이제 공포영화랑 코미디랑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잘 그거를 봐버릴 경우에는 더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바보 같은 짓 했을 경우에는 더 이렇게 그게 웃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바보 짓이 되니까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그럴 경우 이렇게 대처를 못하고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경우에 우리가 더 그런 거를 웃기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어리석은 진단이에요. 우리가 이 코미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그게 코미디가 된다고. 그게 뭐 채플린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 영화랑 코미디 영화의 이제 컴백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진 않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뭐 이렇게 박사, 벤 헬싱 같은 박사랑 이제 조수는 또 로만 폴란스키가 연기를 했어요. 그 박사 조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을로 와서 마을의 어떤 그 조금 외딴 곳에 성에서 드라큘라 백작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라큘라를 이렇게 물면 다시 드라큘라가 되잖아. 그 흡혈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퍼뜨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두 명이 그 성에 가서 이렇게 해서 뭐 모험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퇴치를 하고 뭐 이런 영화거든요. 그 중요한 장면은 사실은 이게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이좀 이렇게 웃겨야 될거 아니에요. 웃겨야. 근데 웃긴 장면이 있어요. 웃긴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좀더 많이 웃기고 후반보다는. 그리고 이제 다소 이렇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이제 코미디 영화 그에 이 전문의 감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소 그런 사람을 웃기는 테크닉 이런 게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아, 더 웃길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춤을 추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좀 이렇게 클라이맥스 바로 뒤 정도에 그 클라이맥스 약간 그전 정도에 그 춤을 추는 장면인데 그 드라큘라 뱀파이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몰래 이제 조수랑 이 박사 그 교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춤을 같이 추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제 춤을 추는 이제 볼륨이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거울이 다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거울이 있는데 그 드라큘라는 이제 뱀파이어들은 이제 그뭐 이렇게 거울에 안 비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친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웃기거든요, 사실. 그 상황만 들어도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쫓아가는 이런 씬이 이렇게 뒤따르는데, 저는 그 장면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요. 어떤 미국의 좀더 코미디 이런 거에 그 눈스캅 감독이 연출을 맡았었더라고 하면은 그 장면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런 장면 더 재밌게 웃기게 할 수도 있는데 그또그 전에 춤추는 장면은 왜 이렇게 또 긴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갇혔는데 그 포를 다시 조립할까 쏘는 장면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조립하는 장면 그냥 탁탁탁 가지고 편집으로 잘라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또왜 이렇게 긴지 또.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보지도 않아야 될 어떤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길게 보여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약간 템포가 이렇게 좋은 리듬을 좋아하는 나 같은 그 사람에게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리듬은 조금 이렇게 그 어색하지 않는가. 뭐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맥베스라든지 차이나타운 봤을 때도 좀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런 점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이게 제가 위키피디아 보니까 로만 폴란스키가 그 폴란드에서 제일 처음 그 약간 더뭐그 영화 활동 이전부터 얘기합시다. 그럼 그 굉장히 그 가난한인가 어려운 그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유태계 폴란드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얼굴 모습은 나는 유태계를 안 봤는데 이제
물론 뭐 유태인들이 다뭐 똑같은 얼굴을 한건 아니지만은 좀 저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슬라브식 얼굴을 하고 있길래 나는 유태 이런 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니 이제 어쨌든 유태계 뭐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가족들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그래서 뭐 고아가 돼서 전전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도원 뭐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내다가 이제 감독으로 성공을 폴란드에서 감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으로 와서 이제 영국 쪽에서 몇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earless Vampire Kill 바로 전에 작품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 전인가 하나 전인가 Repulsion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earless Vampire Killer가 처음으로 그큰 버즈제 큰 예산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나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세팅 이제 미술 세팅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보니까 굉장히 유명 영국 쪽에 그 미술 디자이너 미술 감독 이런 사람을 기용을 해가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면 했고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성이라든지 그 동부 유럽에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그 으시시한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소 요소에 이렇게 잘 만들어, 그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재밌는 연출 방법, 뭐 이런 거는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소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어떤 영화적 리듬이라든지 그 코믹한 부분이 다소 약했다는, 그랬다고 전혀 재미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코믹 영화를 표방하기에는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장면이 다소 없었고 그런 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서서히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게좀 이렇게 불만이었습니다. 폴란스키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좀꼭 봤으면 해요. 왜냐면 안에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대표작이고 그 공포 이렇게 드라큘라를 소재로 해서 코미카 드라큘라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선두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즘이야 이렇게 코미디랑 호러를 접목시킨 그런 영화 뭐 이런 장르가 많겠지만은 그 60년대 50년 이게 66년 작품이니까 66년 이전만 해도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장르는 아마 70년대부터 그 코미디랑 이제 호러를 이제 퓨전시킨 그런 작품 뭐 이런 거는 이제 70년대부터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 이런 거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샬론 테이트가 여기 이때는 결혼하기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출연을 하고요. 이후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이렇게 허리도 쪽에 차렸는데 이제 맨슨 그 어떻게 해서 그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찰스 맨슨이 이렇게 부역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주 생활을 하면서 그 음악에도 조금 이렇게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찰스 맨슨이. 그래서 이제 음반을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음반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음반 제작자 이런 게 헐리우드 쪽에 있는 그 계층 아닙니까? 그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건너 건너 해서 뭐 감독이고 이렇게 하니까 로만 폴란스키 알게 되고, 이렇게 샬론 테이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 건너 알게 되니까 이제 찰스 맨슨이 밑에 추종자들이 어떤 광기에 젖어서 뭐 죽이게 됐다. 그 당시 샬테트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임신 중이어서 그 배에 있었던 아기마저도 또 사망을 한 그런 그 전대미문의 사건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결혼하고 그런 사건에 말려들게 될 샬론 테이트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못합니다. 이 샬론 테이트가. 그러니까 이 백업을 받은 거겠죠. 폴란스키 감독의 백업을 받아서 이제 출연하게 된 거겠죠.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평점을 얘기하자면은 80점 정도 주고 싶네요. 80점 정도. 이걸 보게 된 사실 동기는 어떤 영화평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영화평을 봐서 내가 보게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80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밀러스 포함한 감독의 레그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제 뮤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밀러스 포함하는 이제 아마데우스란지 훌리오버 카쿠즈네스 이런 거를 감독을 해서 이제 뭐 대단한 뭐 이게 유명한 감독인데 이게 그 사이에 꼈어요. 아마데우스가 1984년 작품인 걸 알고 있고 카쿠즈네스트가 77년과 76년 작품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낀 작품인데 이게 거의 안 알려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작품. 근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인데 그 이유를 왜냐면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요즘 본 영화 중에서 재미로 따지다 보면은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야. 재미로 보면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이 거의 그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화제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린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무비 리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